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이재명 장남 29살 이동호 씨 불법 도박, 여기에 대해서는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털고 가려고 했는데요. 최근 열흘 전에도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불거진 게 16일 목요일 조선일보 아침 신문을 통해서 이 폭로가 됐는데요. 이재명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그 아침 신문에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했고요. 연이어서 선거대책회의에 나가서도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가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아들이 형사처벌 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과 2시간 반 만에 3번이나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신속 진화하면서 빨리 털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재명은 그 이제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한 게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작년 7월, 작년 7월은요, 이재명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아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정치적으로 생환한 그 타이밍이기도 한데, 그때까지라고 일단 이재명이 시인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요, 16일 오후에 선대위에서 그게 아니고 최근까지 포커를 했다.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커를 했다. 그래서 이 최근이라는 게 언제까지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어봤더니 작년이면 최근이라고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애들로 얘기를 했고요. 도대체 몇 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포커를 친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 TV조선 뉴스9의 첫 번째 헤드라인이 이재명 장남이 불과 열흘 전, 그러니까 12월 8일에도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포커를 친 것이 확인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8일이면요,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한 두 달이 지난, 아버지는 대통령 되겠다고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읍소를 하면서 표를 구하고 있는데 아들은 불법 도박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TV조선에서 추적해 보니까 여러 개의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는, 그래서 하루에 수백 판의 포커 게임에 참여하기도 한 기록이 확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확인된 게 이제 12월 8일 오전인데 한 불법 도박 사이트예요. 예, 아이디를요, I am fishy, 물고기, 나는 물고기다, I am fishy. 그런데 여기 I am fishy 해놓고 A, B, C, D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아이디로 네 개의 포커방에 동시 접속했고요. I am fishy B를 가지고는 30만원으로 시작해서 111회 포커판에 참여해서 41만원으로 11만원 돈을 불렸고요. IMFC는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30판을 친 다음에 124만원으로, 이거는 엄청 뭐 12배 이상 땄네요. 124만원으로 돈을 불렸다 하는 거고요. 이 IMFC A, B, C, D 이 4개의 아이디로 12월 8일 오전에 참여한 포커판만 400여 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아들 이동호 씨와 함께 포커를 쳤다는 A 씨의 증언도 TV조선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 A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소개로 포커를 치러 갔는데 이재명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들었다. 아이디가 워낙 특이했다. IMFISH ABCD니까 아이디가 워낙 특이해서 기억하기 쉬웠다. 뭐 그런 얘기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닉네임, 아이디를 가지고 뭐 글을 올리고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별도의 도박 사이트에서 별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도박 사이트에서 같이 했다는 친구 A씨, A씨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몇 번 쳐봤는데 많게는 한 판에 몇 백만 원까지 세게 베팅하더라. 예, 그러면서 프로 도박꾼의 냄새가 났다. 프로 포커 도박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TV조선 측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도박 시점이 최근까지다 하면서 예, 사실상 이것을 인정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가 아니라 최근까지 도박을 했다라고 정정한 것이 아마 TV조선 측에서 이런 것을 취재하고 확인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한 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최근까지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정상적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고요. 입금 계좌를 수시로 교체하고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이 추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내역이라든가 통신 내역, 그 다음에 얼만큼 돈이 오고 갔는가 하는 그런 것들은 사이트에 다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이재명 아들 이동호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가 배당이 됐고요. 이제 뭐 착수하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들이 은행 빚을 좀 졌고 한 천만 원 정도 은행 빚을 졌고 또 한 천만 원까지는 안 잃은 것 같다. 도박을 해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잃은 돈이 천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은행에 빚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뉴데일리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아들 이동호의 은행 예금이 2019년에는 불과 87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급증해서 현재는 5,114만 원이다. 이 도대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얘기처럼 이재명 장남이 현재 은행 빚이 1,152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152만 원이 있는데 지금 5,118만 원의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빚을 갖고도 4,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현재 예금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그 의문, 그 미스터리라는 건데요. 이재명 아들은요, 이동호 29살 1992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 공직자 재산 신고 거기를 보면요. 예금이 87만 6천 원, 2019년에는 예금이 87만 6천 원에 불과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20년 3월에 신고한 거 보니까요. 5,004만 2천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확 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동호 이 사람이 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한 금융회사에서 인턴을 했다는데, 여러분들 인턴 하면 월급을 좀 받습니다만, 이렇게 5개월 해갖고 5천만 원? 그러면요, 한 달에 인턴이 1천만 원 받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거 택도 안 되는 소리죠. 인턴 뭐 받아봐야 뭐 200도 안 되는 돈을 받았을 텐데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1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느느냐.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부부가 돈을 줬던가, 아니면 도박에서 딴 돈으로 여기 예금을 늘렸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요 기간 동안에 또 금융기관의 진 채무가 48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이재명이 공직자 재산 신고하면서, 예, 자기 장남이 금융기관의 채무가 486만 원 는 사유에 대해서, 변동 사유에 대해서 취업 준비 자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은행에서 486만 원 빚을 줬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2021년 올 3월에 또 공직자 재산 신고한 걸 봤더니요. 5천만 원은 갚았는데 또 5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신고한 거 보면 이재명 장남 이동호의 예금이 5,004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는요, 5천만 원을 갚았는데, 채무 변제를 했는데 또 5천만 원이 늘어서 5,114만 3천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3월 거는요, 2020년 작년 한해 동안에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를 하는 건데, 이 이동호가 2020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4개월가량 근무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받은 월급은 내년 3월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때 그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을 빚을 갚았는데 또 새로 5천만 원의 예금이 늘어서 현재 5,114만 원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융기관 채무도 작년 한해 동안 665만 원 늘어서 그전에 486만 원하고 합쳐서 1,152만 원이 있다 이건데요. 이재명이 어제 설명할 때는 마치 은행 빚으로 도박을 한 것처럼 했는데, 예, 2020년 그 재산 신고 때 486만 원 금융기관 채무를 취업 준비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박을 한 것도 취업 준비라고 간주를 한 것인지 무엇인지,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남의 재산 변동 내역은 참으로 수상하다. 직장 경력, 소득,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다. 도대체 5천만 원의 채무는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고, 그걸 왜, 그거를 언제 갚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천만 원. 그러니까 2020년에도 5천만 원이 늘었고요. 2021년에도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예.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한 거는 없는데,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금융에서 인턴한 거 말고는 없는데,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1억 원이나 되는 예금이 늘었겠는가 하는 점을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동호의 아들, 차남도 비슷한 예금 흐름을 보여준다 하는 건데, 2019년 그 관보, 재산 신고 때는 예금이 1,785만 원이었는데, 1년 후에는 5천만 원이 늘어서 6,768만 원이었고요. 또 올 3월 관보에 보면은 5천만 원의 예금이 감소했는데 또 증가한 예금도 5,115만 원이더라. 이것도 채무 변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나 5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빚지고 있어서 이거 채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5천만 원이 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2020년에도 그 형 동생이 5천만 원 늘었고 올해도 5천만 원 늘었고 그런데 5천만 원 빚은 갚았기 때문에 토탈에서 보면은 5천만 원에 뭐가 늘었다 하는 건데 이럴 수는 있죠. 부모가 증여, 부모가 자식들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식들에게 5천만 원 정도는 비과세니까 증여를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부부가 이 기간 동안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 1억의 예금이 늘었다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 지금 장남의 경우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도박으로 딴 돈인지 이재명 부부가 어떻게 또 준 돈인지 줬다면은 그거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증여를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밝혀내야 한다. 그러니까 점익 가경입니다.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혐의도 신속한 사고로 끝나는 줄 알았는가 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